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레인을 떠나서 더 남쪽 타이동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타이동도 마찬가지로 어제 자기 전에 새벽에 숙소를 찾아서 예매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차까지는 바로 이어지는 게 있다고 해서 여기에 가서 또 기차를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틀 동안 되게 아무 정보 없이 갔던 것 치고는 되게 재밌었고, 오토바이도 타봤고, 야시장도 생각보다 재밌었고, 타이동도 그래도 타이동의 재미가 있겠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화내기에서 타이동 가는 건 3원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저희 기차에서 간단하게 월커나 타고 나갈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이동 가는 기차 타고 지금 목도 쪽도 아니라 밖으로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나오면은 창문 잘 보는 데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걸린 것 같고, 여기는 진짜 위에보다 확실히 따뜻하네. 날씨가 여기 26도래. 찾아보니까 여기서 시내를 가려면 다른 지역이랑은 좀 다른 게, 역에서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더라고. 다른 지금까지 갔던 데는 보니까 대부분이 여기랑 시내랑 거의 붙어 있어서 그냥 걸어가도 됐었거든. 기차 타고 오면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대만 산들이 보이거든. 돌산들이. 근데 진짜 절경이다, 절경. 진짜 멋있어. 대만 동부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매력이 대만 동부는 확실히 큰 것 같아. 다른 지역보다도. 기차에서 보이는 풍경도 엄청 멋있고 날씨 좋다. 여기는 확실히 바레인보다 사람이 많네. 내리는 사람도 많고 역도 훨씬 북적북적하고. 근데 지금 타이동 와서 당황스러운 게, 보면 시내까지 들어가려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중국어밖에 없어, 저기 안내들이. 그래갖고 옆에 아주머니께 여쭤봐갖고 영어 혹시 되시냐고 꼭 물어봤고 보여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알려주셨는데, 일단 구글맵이랑 뜨는 게 정보가 달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운타운 타이통 돼 있고 그냥 이렇게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밑에 영어가 없어갖고 어떻게 시내를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네. 이게 어렵다. 이게 타이통은 이게 어렵네. 이렇게 버스를 타게 해줬어요. 이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을버스 같은 그런 버스 같고, 일단 이지카드로 그래도 결제가 되는 버스라 찍고 타는 거 이지카드로 찍고 탔어. 시내 이동하는 게 제일 어려운 느낌인데, 지금까지 대만 여행 중에 기차 역에서 시내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느낌? 현지인 분한테 여쭤봐서 막 들어가는 거지. 지금 심지어 아까 찾았을 때 호스텔까지 구글맵은 26분에 제일 빠른 차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뭐 두 번째가 44분 뭐 이런데, 알려주신 버스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 26분 버스는 뭐 있지도 않았고, 26분에 들어오는 버스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여기. 너무
아까 여기서 내리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름을 제가 모르니까 숫자로 카운트를 해서 12번째 역이었거든요. 여기 출발한 것도 아무튼 최대한 정리 똑바로 차리는 서는 역 계산 잘해서 잘 내려봐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일단 오고 왔어. 여기가 버스 스테이션인데 종점이 그런 거 같거든요, 지금 타고 온 버스에. 근데 진짜 대만 분들 너무 친절하신 게 여기 내려 뭐야 저 길 알려주신 아주머님께서 먼저 내리셨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좀 걱정되셨나봐. 내가 진짜 외국인 애가 길 물어봤던 게 그래갖고 나 번역기 혼자 돌 막 쓰셨나봐. 번역기 혼자 쓰셔갖고 어디서 내리라고 여기 이름 영어로 막 찾으셔갖고 막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바이바이 하면서 인사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덕분에 시내 안쪽까지 잘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또 호스텔 좀 시내에서는 금방이니까 또 찾아서 가서 짐 넣어놓고 지금 3시에 체크인인데 이제 2시 다 됐거든요. 뭐 지금부터 일단 맡겨놓고 한번 근처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타이동 와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햇빛이 화창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카페에서 작업 한 시간 정도 했는데 그거 하고 나오니까 그 좋던 하늘이 또 여기도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돼버렸어. 바람도 불고 이제 왠지 또 여기도 비가 올려는 느낌인데 또 저기는 저렇게 맑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완전 구름이 먹구름이 진짜 비오기 직전 날씨고 이 작은 하늘 사이로 날씨가 완전 또 다르네. 아, 잠시만요. 들어올 때는 식사하고 계신 여자분이 계셨는데 좀 짐 정리 같은 거 어느 정도 하고 내려오려니까 너 타이툰 계획 있냐 그래서 딱히 없다 그러니까 되게 막 안내 지도까지 막 보여주시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하늘이 되게 우중충하잖아요. 그래갖고 별로 막 멀리까지 돌아다니는 거 추천 안 하고 근처 카페 같은 데 가고 바다 좀 보고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와서 내일 뭐 할지 계획을 한번 맛보면서 해보라고 하는데 그리고 추천해 주시는 게 그 비치라인 따라서 버스로 위쪽에 쭉 가는 버스가 있대요. 그 8101 버스인데 타이퉁에서 그래서 위에 좀 대부분의 플레이스를 좀 비치 관련된 플레이스들을 거쳐서 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걸 타는 걸 추천을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하신 말씀이 내가 스스로 혼자 알아서 가면은 3개에서 4개 정도 스팟밖에 못 볼 텐데 그래도 그걸 타고 가면은 저 7, 8개는 네가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내일 추천해 주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월화수는 여기 야시장을 안 연다 그러네? 그래갖고 제가 근데 일단 예약한 게 월화수 목이란 말이야? 타이퉁에서는 잘하면 야시장을 아예 경험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쪽에는 저렇게 하늘이 맑은데 왜 이쪽에 오는 데 뭐 어떻게 하늘 구름이 많아지지? 그래갖고 저분도 말씀하시는 게 아침이나 그럴 때 그냥 그때 하늘 이쁜데 저녁 되면 좀 별로라고 좀 미리미리 일찍 움직이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타이퉁도 보면 스쿠터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스쿠터를 빌릴 수 있는 데가 타이퉁역밖에 없대. 타이퉁역밖에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처음에 올 때부터 그냥 거기서 스쿠터를 빌려서 시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면 스쿠터를 빌리러 또 나가야 되는데 좀 여러모로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퉁 바다 쪽에 왔습니다. 시내에서 되게 금방이네. 보면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네. 와, 진짜 여기도 바다가 멋있다.
하이동까지 와봤고요. 화덴에서 기차 타고 하이동 와서 버스 타고 시내 들어와서 크게 뭐 한 건 없는데 호스텔 체크인하고 이렇게 하이동 받아보고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월화수는 따로 야시장도 안 연다고 해서 크게 뭐 없을 것 같고 시내 좀 둘러보다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